책에서 이제 명상, 시각화, 운동, 독서, 긍정확언, 감사 이걸 이제 1분씩 하면은 이제 삶을 바꿀 수 있다 하셨는데 이게 진짜 1분이에요? 아, 1분을 처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적 1초 습관에 초급, 중급,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1분 1초는 초급이에요. 그 왜냐면 책을 중학교 1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야 되기 그쵸, 그쵸, 때문에. 그쵸. 왜냐면 내가 처음 일어나는 사람 새벽 3시에 일어나라고 책에다 쓰면은 사람들이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죠. 처음에 그렇게 네, 못 해요. 진짜 그러니까 못하죠. 내가 지금 일어나는 시간에서 약간 1분 정도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 진짜 삶에서 감사한 거. 진짜 내 옆에,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럼 내 옆에 있는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쵸. 실제적으로 지켜주는 사람은 가족밖에 그쵸, 없을 그쵸. 텐데.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짜 감사한 거를 느껴보고 있으면 그 전하고 좀 다른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각화. 아, 내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이것부터 조금 발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가치가 있는 꿈은 뭘까?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탁! 떠올려져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때 또 1분 시각화를 한 다음에 또 1분은 이제 아무 집에 책들 있잖아요, 다들. 1분에 아무것도, 아무거나 이렇게 책을 열어보면 그때 딱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딱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1분을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제와 오늘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1초라는 건 어제 1초하고 오늘의 1초가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재밌네? 이렇게 되면 내일은 좀더 해봐야지 해가지고 그게 이제 20분 늘려지고 1시간 늘려지고 그게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주영 회장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어떤 이제 박성배라는 그 본격적 그 저자가 이제 한강에 가서 이제 사업 뭐 실패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서점 그 죽기 전에 서점에서 책 하나 보자 했는데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 죽기 전에 나도 한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책을 보고 죽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왔죠. 그런데 이분이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안경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뭐한 일주일하고 쓰러졌어요. 왜? 정주영은 낮잠을 잔다는 걸안 읽은 거야, 그거를. 그러고 나서 했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잘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끔 이게 1분이라는 건 뭐냐면 씨앗을 아까 씨앗이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지금 이제 씨앗을 뿌려놓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과 방향 없이 사는 사람과 10년 후에 마음속에 아까 제가 어떤 이미지를 그려놔서 나는 10년 후에 뭐 얼마를 100억을 벌 거야. 이렇게 나는 뭐 그때 도서관을 세울 거야. 나는 뭐 책쓰기 해가지고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한테 그뭐 대학을 지을 거야. 뭐 있잖아요. 많죠. 유튜브에도 대학 있고. 아니면 그치. 난 유튜브 대학원 과정을 내가 교과를 한번 해볼 거야. 이 권복이. 그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오늘 좀 에너지가 좀 처질 때 들어보니까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막 혼자 웃으면서 막 공부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씨앗이라는 건 뭐냐면 확언인데 그 확언이 뭐 이렇게 꼭 외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잘 이루어지는 사람, 이미지가 잘 떠올리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할할 필요 필요 없다. 없이 딱한 번만 생각하고 그거를 갖다 집착을 사라지는 게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바라는 이 정도로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 있게 내가 기여하고 가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 플랜을 좀 그러니까 막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러플리하게 이렇게 짜보는 거죠. 근데 진짜로 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크게 짜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러니까 왜냐면 상상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왜냐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때 뭐 1000억을 상상해, 뭐 1조를 상상해, 김성호 회장도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한테 강조를 하느냐, 종이하고 펜에다가 써라, 맞아요. 예, 써라. 그돈 드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쵸, 그쵸. 근데 대부분 안 해요. 왜냐면 주변에 그런 거를 이룬 사람도 없고 그쵸. 내 주변에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우리는 책에서 봤잖아요. 책에서 몇천 권, 몇만 권에서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저도 이제 미라클 모닝을 7년 동안 새벽 3시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실험해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맞다면 내가 성공해 있을 거고 더 많은 그 가치를 기여했고 만약 아니다면 그거 한 과정 속에서 잠을 자는 건 어차피 시간을 이게 다 이게 버리는 건데 그 전보다 엄청나게 좋아졌으니까 정말로 행복해졌으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니까는 좀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절 위에서 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기여 쪽으로 나가는 거죠. 봉사 쪽. 그래서 아, 이게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한 거구나.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걸 자꾸만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래야지만 후대가 계속해서 뭔가 좋은 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 지금은 이제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제는 새벽 3시에서 새벽 2시, 2시, 1시에요. 1시에 눈이 깨져요. 몇 시에 자세요, 그럼? 9시, 8시부터는 이제 명상하면서 이제 잘 준비를 해요. 8시부터는 항상. 그때 이제 졸리기도 하고 제 루틴이에요. 그때 네. 딱 이제 미국의 조 디스펜자 그거를 딱 이제 저는 그 항상 제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네. 자기 전 명상해가지고 일단 엄담이 작가님은 이때 자는구나. 자는 네. 시간인데 하면서 딱 그걸 올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자기 전에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 자기 전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놔요. 아, 그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일찍 주무시는 사람이냐? 아니죠. 저 완전히 저 그 둘째 때문에 완전 야식 먹고 막 막걸리에 막 떡볶이에 막 저녁에 배달 음식에 11시, 12시. 그래서 제가 또 캠핑을 좋아해서 집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막 와인에 밤 12시 넘어서 잤어요. 근데 너무 늦게 막 이렇게 막 취해가지고 뭘 많이 먹고 자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막 그러니까 주말 같은데 막 11시에 일어났는데 막 허리가 너무 아픈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데도 계속 그게 습관이 되니까 계속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살을 막 쪄가면서 아니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일단은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일어나고 막 그쵸, 먹고 이러면은 일단 걱정이 들어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음식 이런 얘기를 하고 운동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얘기해 봤더니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계속해서 걱정이 들어와요. 이게 루틴이 안 되면 9시에 자서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게 안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흑백 TV 있었잖아요. 네. 집에 흑백 TV. 거기에 보면은 9시에 자, 새 나라의 어린이들 잘 시간입니다 하면서 9시에 막 방송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냐면 경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빨리 재워야 됐던 때인 것 같은데 에너지도 소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그때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흥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부흥을 하고 나서 이제 뭔가 편안해지고 너무 자동화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안 걸어도 되고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뭘 안 해도 그냥 가만히 다 해줘. 막 가만히 서 있어도 막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킥보드 같은 거 이제 전기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저만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인류가 원래 이렇게 네. 아침에 그쵸. 일찍 일어나고 해 뜨면 일어나고 네, 예,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 그래서 실내도 와서 실험했더니 이거 자동이에요. 그리고 전 책에다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9시에서 3시에 네. 일어난다 자서 3시에 일어난다 하니까는 전국에 어딜 가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아니까는 누가 날 만나도 지금 자야 될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업무 때문에 일하다가 한 그쵸, 8시부터 네. 자야 되는 시간. 그러니까 그분은 새벽 3시에 퇴근하시는 분인데 맞아. 저녁에 일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랑 근데 이제 이거의 장점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외국하고 이제 그거 이제 일을 할 때 메일을 보낼 때 네. 이제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면 거기는 이제 뭐 낮이니까 이게 메일을 보면 바로 이렇게 오니까는 뭔가 이렇게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드럽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재밌어요. 아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뭐가 가장 좋으세요? 어떤 게? 이건 너무 좋아. 딱 하나만 꽂아보면. 달리기를 할 수 있다. 달리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산에 올라가 있으면요. 명상이 저절로 돼요. 명상이 저절로 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 제가 뭐 지방이나 네. 어디 뭐 제가 뭐 어디 가고 싶은데 있잖아요.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봐도 네. 시간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안 막히니까 뭐가 앞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새벽 3시에 있잖아요. 막 그 뭐 딱지 떼는 걸 뭐 상관하지 않고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린대요. 그래서 최근에 사이토이토리가 나온 책 괜찮아 잘 될 거 책 보면 진동수를 절대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동수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되게 되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막 느리면서 게으르게 미루고 그쵸. 미루잖아. 그럼 나는 그 속도에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성공을 하려면 여기에 진동에 이제 맞춰야 되는데 여기 너무 빠르고 난 너무 느리니까 계속 밑에 있으니까는 자꾸만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동수를 높이는 방법은 내가 좀 걸음을 좀 빨리 하거나 그냥 고속 열차 같이 비행기 같은 걸 좀 타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포츠카를 좋아할까?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생각하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빨리 달리면서 있잖아요. 에너지를 확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막 낮에는 너무 차가 많으니까 빨리 달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새벽에 좀 많이 움직이다 보면 자유로 같은 데서 뻥 뚫리잖아요. 기분이 완전히 상쾌해요. 이게 쫙. 그래서 이제 뭐든지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 그래서 뭐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새벽에 뭐 백담사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절하고 싶다 이러면은 새벽에 가면은 두 시간밖에 안 들거든 설악산. 그럼 갔다가 막 친구랑 막 이렇게 설산 가서 이렇게 절하고 오고 아침밥 먹고 와도 한 11시나 10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완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아 근데 네. 이렇게 좋은데 네. 많은 사람들이 왜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아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에 네. 가려면 수면이 부족하면 안 돼요. 저는 내가 막 일찍 일어난 사람한테 전부 다 빨리 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면 안 돼요. 왜? 네. 이게 푹 자서 내가 뇌가 딱 맑게 깨어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막 미러클 모닝 좋다고 요즘에 막 사람들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졸고 있어요. 졸다가 그럼 그 미라클 모닝이 아니라 해리에 해 완전히 너무 저기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때 막 몰아서 자고 그러면 그게 맞아. 근데 남이 잘한다고 남이 좋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게 아니죠. 그쵸, 그쵸. 솔직히 그거 뭐 미라클 모닝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봐봐요. 막 뭐 미국의 변호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뭐 수영 선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미라클 모닝을 이길로 어떻게 처음부터 알게 됐냐면 그 미국의 그 로빈 샤르마라는 나이키나 페덱스 이렇게 코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쓴 제가 15년 전에 나를 발견한 하룻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돼서 없는데 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완전히 잘 나가는 하여튼 백만장자 변호사였어요. 막 밤에 여자들하고 술 먹고 네. 막 그 세상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변호들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막 네. 미국에 막 빌딩에 이렇게 완전히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도 이 사람 마음은 항상 허전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하고 보낼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법정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무슨 살인사건 이런 걸 하고 저기 그거 변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니까 어떻게 이 사람 페라리 팔고 그러니까 다 잠적해버린 거죠. 이 사람이 어디로? 히말라야로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약간 자기개발서 보면요 이렇게 전부 다 자기개발이나 이런 거 막 했던 사람들이 쓰러지나 그럼 전부 다 히말라야로 가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책들에 의해서 다 히말라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적인 성공을 해도 별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한계가 있다. 제가 한계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스티브 잡스가 막 천 끼를 하루에 먹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그쵸, 그쵸. 먹는 거는 한정되어 있고 그쵸. 생활이 다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그 물질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로 좋아하고 가치 있는 걸 추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히말라야에 있는 사바나라는 그 사원을 갔는데 그 5000m 고지의 이 선승 그 스승이 삶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원을 찾아가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바나 그 현자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습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고대에 몇천 년부터 내려온 이 습관을 매일매일 실천하라는 거죠.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다음 시각화하고 왜냐하면 스님들도 뭐 어떤 경전을 읽겠다라는 그런 시각화 그다음 4시에 새벽 호수 시각화가 있어요. 그 새벽 4시에 가서 그 호수에 그 맑은 호수에다가 너의 미래를 비춰서 그 시각화하라. 그냥 걷는 거 그다음에 시각화하는 거 그다음에 쓰는 거 글 쓰는 거 그다음에 긍정 확언하는 거 그다음에 뭐 있죠 또 우리가 독서 독서하는 거 그다음에 또 명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저기 채소나 이런 뭐 좋은 음식 네. 먹는 거, 자연에 있는 음식 먹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너무 막 그런 어떤 물질의 생활을 하니까 비대해진 것뿐만 아니라 정신 모든 게 다 피폐해져 가지고 심장 마비가 와서 이제 쓰러졌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또 이런 분하고 또 비슷한 분을 알아요. 저기 저 백세에 돼 가시는 박상설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도 서울대 나오고 막 엄청나게
그 60살까지 막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이분도 약간 뇌에서 출혈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죽는다고 했어요. 한 달 있다가. 근데 이분이 또 이게 배우셨으니까 미국에 네.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고강도 산행을 하랬던 거야. 고강도로.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죽을래니까 네. 어떻게 가족이 뭐고 다 필요 없었어. 그냥 외국에 가버린 거야. 그냥 텐트 하나 들고. 그래서 걸어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산행. 고산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산행을 했더니 지금은 90몇 살이에요. 그래서 제 이 책 나왔을 때 그 저기 뭐지 그 축사 출간 기념에 축사도 해주시고 지금도 강연을 할 때 이분은 텐트했어요. 텐트에서 왜 자연에서 이렇게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아 이런 분들 보니까는 전부 다 삶의 어떤 전환 계기가 왔을 때 전부 다 자연으로 가는 게 이유가 있구나. 근데 대부분 미국은 그러니까 외국의 자기계발서는 히말라야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바나 현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네. 이 습관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근데 이 아침 습관을 너만 실천하지 말고 가서 미국에 가서 수많은 사람한테 이걸 알려라 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The Monk Who Sold His Ferrari라는 책으로 그 뭐지 페라리를 판 Monk 승인데 그러니까 뭐 스님인데 그 스님은 놀라보게 이제 완전히 거기에서 그 시바나에 가서 그 사원에서 그런 이런 미라클 모닝 의식을 실천하고 나서 완전히 뭐 마른 게 아니라 너무 탄력 있는 몸매가 되고 네. 완전히 그 도시 생활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5AM 클럽을 쓴 로빈 샤르마 그리고 밀리어네어 그 사람 밀리어네어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 그리고 또 루이스 에이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에다가 치유책에다 읽었었어요.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해라, 호흡하라. 그다음에 운동하라. 그다음에 이거 긍정학원은 뭐 쓰라. 계속 400번씩 학원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시각화. 암에 걸렸으면 암이 이렇게 소포에서 씻겨나가는 그런 거. 그다음에 식이요법. 다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 내 스승님이 될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나는 그때 안 했지? 그냥 그때는 그걸 해야 될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삶의 엄청난 순간이 왔을 때, 아, 역경의 순간이 왔을 때, 이를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걸 해보자.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나를 발견한 하룻밤 인생 수업 보고 나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네. 막 새벽에 막 눈 오는데 막 나가가지고 추운데 감기가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각화 이런 거를 맨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독서해라 뭐 이러면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애들 키우는데 힘든데 그때는 애들이 어렸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교정을 막 겪고 막 이렇게 추운데 막 나가서 감기가 걸렸으니까 있을거나 안 좋은 거구나 하면서 스탑했죠. 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운동, 시각화, 학원, 독서 이런 거를 같이 돌려야지만 이게 시너지가 있대요. 네. 근데 계속 독서만 하잖아요. 그럼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정신은 좀 괜찮은데 또 몸이 좀 그래요. 또 글쓰기를 안 하잖아요. 쓰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고 뭐 루이스의 그런 거 나왔을 때 저도 그 다음에다 카페를 만들긴 했는데 그때는 그때가 아니니까 그때 그쵸, 뭔가 그쵸. 아니었던 거예요. 관심 근데 이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한 명으로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왜냐면 혼자 하면 그러니까 이 습관은 나 혼자 아니라 누가 한 명만 있으면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누구 어떤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거 제가 책을 읽고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 하세요 해서 두 명으로 시작했죠. 그랬더니 계속해서 내가 좋아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광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7년까지 오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한.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막 작가가 되고 막 유명해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돈 많이 벌고. 그게 기적의 일체 습관을 제가 다 써놨잖아요. 네. 그 책에서 이제 6분 정도만 일찍 자도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럼요. 6분 정도 일찍 자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내가 맨날 11시에 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11시, 그러니까 10시 54분. 그럼 6분 일찍 잔 거잖아요. 그럼 11시하고 10시는 느낌이 달라요. 아, 그럼 나 10시에 잤네? 일찍 잤네? 일찍 잔 거 되니까요. 그냥 뇌에서 아, 일찍 잔 거야. 그러면서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게 돼요. 그쵸,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6분이든 뭐든 내가 기존에 자던 시간에서 약간 좀 일찍 자주면 뭐라 그러지? 휴식이 좀 돼요, 휴식이.
그걸 4시간을 갖게 되고 그다음 뭔가 정리를 하게 되고 일기장을 쓰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일기를 쓰고 뭐 이렇게 감사하게 쓰라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맨날 이런 거 보고 있고 컴퓨터 그쵸, 보고 있고 그쵸, 하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아, 좀 일찍 잡을까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해보고 어떤 때 이제 또 해야 될 때가 오면은 이제 그때 하면 돼요. 그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잠재의식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 네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난 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그래서 네. 그 미라클 모닝 책이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 전에 읽고 자라라는 그거를 아 그냥 너무 그 책이 너무 저한테 와닿았기 때문에 네. 거기 뒤에 있는 거기에 있는 거를 맨날 읽었어요. 그냥 읽으라니까. 저는 또 약간 좀 착한 네, 아이라서 네, 네, 네. 뭐 하라 그러면 하고 해. 네, 그냥 그 루이스의 치유책에서도 이 화권을 써보라 써봤더니 진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말 읽고 자니까 읽고 쉽잖아요. 나는 오늘 뭐 9시에 자서 내일 몇 시에 일어난다. 그 이 지금 자는 시간은 뭐 5시간, 6시간 잘 수 있다. 이건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계속해서 암시를 365일 하고 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이었네요. 그러니까 딱 1년만 그렇게 하면 바뀌어요. 1년만? 1년만. 근데 그걸 맨날 읽어야 되죠. 같은 그쵸, 그쵸, 시간에 그쵸, 약간 그쵸. 좀.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아, 근데 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딱 한 가지만 해서 그거를 잠 자기 전에요 있잖아요. 그 한 번만 읽으면 그거 그 꿈이 금방 이루어져요. 왜냐면 자면서도 잠재의식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입력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하시는 분은 자기 전에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하면은 잠잘 때도 명상이 된다라고 하. 네. 왜냐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잠을 잘 때 꿈을 안 꾸고 좋은 꿈, 예지몽만 꾸는 거예요. 막 계속 좋은 꿈. 그래서 왜 아 스노우폭스 그 김승호 회장을 만났는데 네. 이제 김승호 회장. 네, 그 전에 네. 그 전에 꿈을 꿨는데 여우가 너무 부드러운 여우가 저를 막 안아주는 거예요. 네. 이런 느낌의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태국에 있는 그 살아있는 그 아란 그분을 만날 때는 그 전에 어떤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빨간 해인데 너무 밝고 빛나서 이거 너무 큰 사람의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큰 좋은 사람 바다 건너서. 그랬더니 진짜 그런 분을 만나고 왜 이렇게 꿈을 안 꾸나 했더니 사람이 이제 피로가 풀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잘 때 우리가 렘수면, 롤렘수면이 있는데 네네. 제가 그 전에 일어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시간에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그때 그래서 왜 스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 봤더니 근데 네. 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가 3월 3일에 태어났으니까 3시에 일어나요? 그냥 오는 순간에 느낌이 왔어. 그냥 3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왜? 꿈이 막 많아지니까 책을 써야 되니까 그냥 그때 일어나서 그랬는데 새벽 3시는 뭔가 창조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거 유튜브에 보면은 약간 영성가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약간 우주에서 뭔가 천사가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저기 뭐 목사님이나 스님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4-5시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네. 김미경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4-5시에 일어난 사람 다 귀신이 부르는 귀신이 부르는 사람이라고. 왜냐면 영이 약간 좀 깨어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는 시간. 근데 제가 이거를 미국에 갔을 때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에 갔을 때도 해 봤거든요. 그 마이클 싱어 만났을 때도.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해서 내가 내 리듬에 맞춰서 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걸 하는 거를 그 해보니까는 외국에 가서도 똑같아요. 시차가 없어져요.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 김승호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차가 없는 네. 이유가 아침을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저녁 일찍 자는 사람들은 일단은 자연의 리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제 별로 그걸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시공에. 되게 좋았어요.